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황의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불가능이 없는 믿음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큰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준비 찬양 인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예능위원회 또 반주팀 또 인도자 코러스에도 감사드립니다. 강단 허나 소개합니다. 허나자는 중국 대교구입니다. 2021년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만민과 함께 하시며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중국 대교구가 부흥하여 새롭게 지역장 3명, 조장 5명 등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터, 일터, 장막의 축복과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대위님과 진액을 다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원장님이 계시기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개척한 만민이 40주년이 되는 2022년 새해 첫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사 전 세계 만민이 대행님과 하나 되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힘차게 행군하여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아름다운 꽃꽂이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2022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헌화자들의 소개문도 그렇고 우리 대행님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요. 예, 지금은 제가 또 당의장님 직무대행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당연히 이 또한 저의 사명이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 기뻐하시는 재단 또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2022년 새해 제가 첫 번째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제목은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냐면 이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나오는 성구 아닙니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가신 길, 당회장님이 이루신 길, 그것을 예전에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뭐 앞서서라기보다 당회장님 해외 성회를 집회를 이루시거나 또 2주 연속 우리 특별 2주 부흥성회 있을 때면 제가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당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전, 환자 기도를 하시기 전, 회개 찬양을, 성경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당회장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또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했고, 또 주회종으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목자를 전하고, 목자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당회장님 계시지 않는 이 시간, 당회장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역,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들 또한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당회장님의 사역을 제가 잘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또 이렇게 소개문에 대행님 감사합니다. 대행님과 함께 말씀하시면 전 사실 육적으로는 참으로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 되어 가고자 하고 또 구심점이 있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고 저 또한 당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뭐 머리고 대표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이 가장 앞장서시고 또 이 재단은 주님의 몸이고 또 지금도 목자님의 말씀과 권능의 사역으로 저 또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사역으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크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셨는지요. 세상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어떨 때는 나아진다 했다가 어떨 때는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고 했다가 사람의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더 실감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니 또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2021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우리 재단의 늘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회장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당회장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당회장님께서 준비하셨던 또 이 말씀을 받아내리셨던 그런 수고를 느끼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당회장님 저서 읽게 하시면서 당회장님을 보는 듯 그 음성을 듣는 듯 하셨을 텐데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놀라운 권능으로 펼쳐 보이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 보내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충만하게 기도로 이끄시기 위해서 올 한 해 또 랜선 기도회로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그때마다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원장님 또 오늘은 송교영신예배 대표 기도 해주셨는데요. 한 해 동안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022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신다면 서로를 향하여서 또 혼자 예배하시더라도 또 함께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자, 우리 또 모든 일꾼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레이족, 주회종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새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만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2021년이 다 가고 2022년 새해를 맞을 텐데요. 예, 뭐 기다리고 있다가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설교에 들어가고 또 새해를 여러분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은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데 나라마다 이렇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새해를 맞은 것도 있겠고 이제 아직 새해 맞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 시간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녹화하셨다가 송교영신 예배 맞춰서 예배하시는 것도 있겠고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불치, 난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그저 죽음을 기다려야 할 때, 사업터, 일터의 문제로 인해 한 가닥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이 밖에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으로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자포자기하여 생을 포기하거나 죽지 못해 산다 하며 불평, 원망 속에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작거나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신년 기도 제목과 같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내보이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도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이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아비였지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말하며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비는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통해 그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라는 분이 큰 능력을 행하신대, 그분 앞에만 나가면 당신의 아들도 치료받을 수 있어 이러한 말들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엔 정녕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하실 수 있으면 해두시고 이게 좀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의심이 섞여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는 단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적인 믿음을 깨닫고 겸비하게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이지요. 앞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지만 이는 지식적인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듣고 아는 만큼 스스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나가는 만큼 마음의 성결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믿어지는 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구했던 것입니다. 아비의 진실된 마음과 정성, 그리고 간절한 간구와 행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한 바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라야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육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기만 하면 즉시로 응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며 육으로는 방법이 없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슬퍼하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내보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 이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의 행군을 원하십니다. 2022년 새해에는 사람과 세상이 아닌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 영광만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교회나 여러분 개인에게 불가능이 없는 응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에 한계를 짓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하지요. 현실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작거나 큰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 사람의 방법과 도움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성경의 사건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의 문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걱정, 근심하고 있는가 회개하며 영의 생각,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읽으십니까? 간증은 왜 들으십니까? 여기서 왜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 왜 해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은 분의 간증을 들을 때 그냥 기뻐하고 말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도 돌아볼 것이 무엇인가?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심고 믿음으로 행해서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도 해봐야 되고 비교도 해보아야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들이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왜 내 문제라고 해결받지 못할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는 작고 내 문제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 있는 일들을 대입해보면 성경에 있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문제가 도리어 작을걸요. 그러니 나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신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적으로 작게 생각하는가? 회개해야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불가능이 없는 역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성경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만민의 역사를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 만민의 역사 속에 있었던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뭐 몇 개월이 지나도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고도 다양한 권능의 역사, 또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사역이 만민의 사역이요 목자의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한다면, 한두 가지만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기뻐 뛰실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래 이렇게 아버지는 만민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지, 지금의 일과 다를 바 없는 연단의 때를 아버지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지, 연단은 곧 축복이었지, 떨어진 것 같았는데 도리어 더 크게 부흥케 하셨고 영광 받으셨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만민의 역사를 안다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영적으로 이해할 것이고 아버지의 섭리 속에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얄팍하게 알고 또 안다고 해도 참으로 내 마음 안에 믿어져 있고 새겨져 있지 않으면
현실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여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 모습이 있었던 시간들은 이제 뒤로 하고 새해 2022년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되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또 만민의 지금까지 역사 현재에도 보이시는 불가능이 없는 이러한 역사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고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백성이라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자,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다 지으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이라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고 지킴을 받았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오고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하여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일들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인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랄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역사를 구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 순종할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구나. 순종할 땐 이렇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야 그래야 인생들이 본보기를 향해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었고 구약의 역사요 또 신약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의 역사들을 보시면서 아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또 어떠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소망을 삼고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졌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도 적용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습니까?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출애굽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변개한 많고 악한 바로왕이라도 두 손 두 발 들고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신기한 것은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과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라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릴 수 없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곳에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이 재단, 목자의 권능을 통해서도 비가 오지 않아 고통받는 나라에 주의종님들 또 머리된 이들이 당회장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당회장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곧 비가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많은 간증들을 기억합니다. 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난 곳에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시니 비가 멈추어 평안케 된 일도 있었지요. 이렇게 만민은 성경에 기록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왔습니다. 자, 또 성경에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요, 이러한 성경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들을 읽어도요, 무덤덤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이상하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신기하고 기이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상하게 묘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실 때 그냥 물 가까이, 뭐 아니면 물이 빠진 시간대에 걸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또한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왜 내 삶에는 역사가 없어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거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2022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으신 물을 순간에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그 물에 바로 수장시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대지 않고 그냥 다 승리케 하시는 거죠. 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얼마나 큰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였습니까? 하지만 권능을 체험할 때는 기뻐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니 언약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연단의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진정 믿는다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믿음의 고백과 순종,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것 믿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짓이고 가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루었던 사역들, 이것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갖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불가능이 없는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모세의 믿음으로 그리했고, 2세대들은 연단을 잘 받고 나서 이젠 자신들의 믿음도 많이 성장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내보였습니다. 세차게 내려오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 무거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육신의 생각과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출애굽 1세대였다면 순종 안 하죠. 아니, 이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면 지금 저렇게 거세게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 휩쓸려가지 어떻게 물이 갈라지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면 그냥 물을 갈라놓으시고 물의 흐름을 멈추셔서 마른 땅이 되면 우리가 건너겠다고. 도리어 이렇게 계산하고 옳다 그르다 맞다 들리다 순서가 앞이다 뒤다 이러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순종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지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행함을 이루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에서도 불평, 원망, 육신의 생각을 동원치 않으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며 현실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어찌 이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 책임져야 하는 일을 만나니 뒤로 물러섭니다. 참 안타깝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일꾼이고 앞장서야 하는 일꾼인데 어려운 때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니 그러니 뒷걸음을 치고 물러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감사하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붙들어야 돼요. 근데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죠. 어렵고 힘들 때 영웅이 나오는 거고요. 어렵대 힘들 때 뒤돌아서고 믿음 내보이지 못하면 이 재단은 믿음 내보이지 못하면 귀에는 오지 않죠? 오지 않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나한테 귀에 안 좋냐고 할 거예요? 누구든 믿음을 내보이면 앞장설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마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하고 좋은 일만 인정받는 일만 한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찌 믿음의 일꾼이요 영적 장수로 하겠는지요. 2021년 또 지금까지의 이 연단의 때를 나는 어떠한 마음과 행함으로 내보였는가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다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어찌하면 더 힘써 감당하여 어렵고 힘들 때 일들을 잘 감당할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함께했던 일꾼들이 이제 자기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사명하던 일들을 놓고 그래서 너무 일이 많아졌고 힘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꾼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일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일이 많아서 저는 상급 쌓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2021년 한 해를 보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연단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나 혼자 책임져야 돼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이 출애굽 1세대와 뭐가 다르며 이것이 진정 믿음인가?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믿음의 고백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이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믿음의 행함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순간의 은혜로 그치지 마시고 마음에 명심하며 기도할 때도 인용하셔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당회장님께서 그런 설명해 주셨죠. 믿음의 사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루셨던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주의적으로 가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권능을 구하실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셨다고. 자 예를 들어 모세 선지자가 홍해를 갈랐던 일, 아버지의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갈았습니다. 저 또한도 이러한 권능의 사역이 있게 해주세요. 당회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읽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 이루어지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저 또한도 이런 믿음 되길 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 하나 우리 이제 금그릇 여러분들 설교해 주셨을 때 그중에 어떤 분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나하고 더 어울리거나 흠모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한도 세례요한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도 세례요한 같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야 되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하고 또 겸비하고 겸손해야 하고 또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입술의 말이 보장되어서 외치는 자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하시니 회개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 받은 걸로 그냥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이젠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 기도할 때 좋은 본보기로 삼고 침노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방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왔습니다. 남유다는 이 전쟁에 이길 방도가 없어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이때 여호사밧 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역대하 20장 12절에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함께 연합군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온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였지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언약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기도도 올렸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와 금식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의 입으로 대언케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서서는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응답의 말씀을 들으니 이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순간의 두려움과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하죠. 기도하면 이내 평안함이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을 이루어가면 믿음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울 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염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앞서 싸우리라 승리하리라 말씀을 주시니 지금 승리한 게 아닌데도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승리케 하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5, 4, 3,
2, 1. 2022년 새해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민을 통해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을 얻어주옵소서. 당회장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성도님들, 대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 눈앞에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속히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신분 한 장에 힘쓰며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 사업터가 항상 지킴받고 영육 간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여소밧 왕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다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두려움이 떠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음 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이제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기다리고 행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떠한 믿음을 내보입니까? 바로 군대들의, 그러니까 왕의 믿음만이 아니라 왕이 지금 백성의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군대에 앞서 찬양대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드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 앞서 싸우신다고 하는데 우리 군대가 싸울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군대는 또 형식적으로 있어야죠. 너희는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지 않아도 돼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내일 나가라 라고 하셨으니까, 자, 군대도 나갑니다. 그러나 군대에 앞서 찬양대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 믿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으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행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행함이 없이 믿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응답도 축복도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믿음으로 행했으면 아버지는 그대로 역사하세요. 믿음의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아닌 욕심의 행함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이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 곧바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4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백성들이 나가라, 그런데 내가 승리케 줄 거니까 찬양대를 세워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니 이렇게 찬양대를 세웠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어떻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적군들끼리 자기네끼리 서로 공격하여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손쉽게 승리하였고 적들이 남긴 재물과 의복, 보물을 거두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둥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둬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그냥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던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이웃에 또 다른 나라, 이방에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그 두려움조차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만 했다고요? 아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의 행함이 있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불평 원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뻐하시는 행함을 이루면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쉼없이 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뢰했으면 기도하고 행하고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입술이 불평 원망, 기도 끝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그럼 이거는 믿음의 행함이 아니니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이 될까요? 자, 먼저는 혹여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찾아 철저히 회개해야죠. 여호수아 왕도 그리한 거예요. 여호수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었던 건 평상시에 여호수아 왕은 다윗 왕처럼 그 길로 갔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기에 지금같이 적군들의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인지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을 행하니 아버지는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지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함을 힘써 행할 때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믿음을 내어보여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응답의 삶을 살려면 둘째, 이 재단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어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예,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는데요. 받은 줄로와 받을 줄로는 다르지요.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미래형으로 받을 줄로, 이후에 받을 거야, 받을 줄로 믿는다가 아니라 완료형, 받았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했어요. 현실은 똑같은데 되었다, 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응답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믿었다가 시간이 흐르니 중도에 변질되면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생각과 바람과 달리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축복의 언약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또 약속하셨지만 이 말씀을 받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100세가 되어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기대보다 응답이 더디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그러니 너무도 귀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실 때도 어떤 육신의 생각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에 앞서 시험, 테스트를 하시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에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보장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았어도 또 만나면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아 그래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였지 결국 아버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셨지 아, 그 테스트 시험을 잘 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게 아버지 축복 주시는 그때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 알고 깨우치고 그리고 믿음의 행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나갔던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을 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상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사건들도 또 만민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심과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 그 안에서 답을 얻고 또 믿음의 행군을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도 크고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풍성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춘 것 같고 맺혔던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힘써 기도하는데 응답도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흐르니 힘들다 하는 이들도 있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주신 언약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새 예루살렘 가는 여정이 힘들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만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룰 세계 선교와 대성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말씀드릴 때 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인간 경작의 마무리에 대한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인 이 세대에 한 종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교회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만민이지요. 여기서 만민이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아가 진리를 더 밝히 알아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셨지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기에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당회장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으셨습니다. 단지 하나의 큰 교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꿈이셨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 되기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사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온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지요.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자녀에게 이 권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지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이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그 증거로 표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만민의 역사, 당회자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성결의 복음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서 확증해 주셨으며 만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만민의 역사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면서 목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장해 주셨고 바로 이 만민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증거로 보이신 것입니다. 자,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째, 권능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사란 천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들을 움직이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 곧 눈, 비, 바람, 구름, 기온, 기압 등 대기 현상을 조절하는 권능이지요. 우리는 만민의 역사에서 늘 이러한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잊어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만민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 나열하면 얼마나 많이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꼭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 일, 진실된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얼마나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담아 있는 만큼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역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잘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내 믿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은 몇 가지만 나열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으면 예전에 보았던 매거진도 다시 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목자의 권능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시고 신뢰 뭐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한 목자의 권능 그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권능은 지어낸 거 없다고요. 진실이요 사실이었다고요.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는데 왜 나는 더 충만히 뜨겁게 달려가지 못하는가 돌아보며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난 기사 속에 특별히 해마다 열렸던 수련회가 새로운 기사가 항상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한 후 첫 번째 수련회부터 우리는 기사를 체험했지요. 바로 1983년 8월 1일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이 교회에서 먼 학생들과 청년들은 전날 미리 성전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함께 출발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새벽 4시가 되어도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준비를 마친 4시 55분 천둥 번개는 우르르 쾅쾅 더욱 심해졌고 폭우가 창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이에 당회장님과 모인 이들은 비를 멈추게 해달라는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도 천둥 번개와 비바람은 여전했지요. 근데 당장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짐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세요. 땅을 밟는 순간 비가 멈출 것입니다. 모두 아멘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맨 앞사람이 땅을 밟음과 동시에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순간 안개와 같이 바뀌며 멈추었지요. 천둥과 번개도 그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말 안개와 같이 딱 그 깜깜한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1층을 내려가서 이제 길을 도로를 걷는데 길을 건너는데 안개같이 부수수 사라지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만민의 역사는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시작하여 이루어왔습니다. 만민학교 수련회는 이렇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믿음의 역사로 시작되었지요. 이후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 일기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던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가 하면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낮 시간에는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려주었고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왔지요. 우리가 하는 수련회 8월 첫째 주는 항상 더운 때 아닙니까? 최고로 더운 때인데 우리는 더위와 상관없이 낮에 저렇게 수련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었지만 우리 수련회 장소의 일기는 모든 행사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섭씨 21도 또는 24도 사이로 야외인데도 냉방이 잘 된 공간에 있는 듯 차원이 다른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천국의 행복을 느끼는 수련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민을 통해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표적은 주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들이나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진 일들이 보이는 흔적으로 뚜렷이 남겨진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지요. 불치병을 기도로 낫게 하는 것도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표적과 함께 희한한 능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 뭐 그거 간증 못해요. 지금 약간 희한한 능, 이 성수건의 역사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지요. 자, 본교회도 이와 같은 희한한 능이 2000년도부터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지금은 항상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항상 있으니까 특별하게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 이 행복한 만민의 현장입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다라고 희한한 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손수건의 권능의 역사가 희한한 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자,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동일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이루신 2009년 이스라엘 연합 대성회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기념성회를 이루었고 2013년부터는 당시 교육자 회장인 제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매우 희한하면서도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희한하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왜냐면 너무 지금은 자주 벌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뭐 희한하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자, 이러한 일들이 당회장님은 뭐 2000년대, 2010년도에도 여기서 기도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해외 곳곳에서 치료 받으셨어요. 자, 그것은 항상 있는 만민의 역사였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교육자들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도 직접 안수하며 치료받는 것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2013년 이스라엘 집회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이스라엘 하이파에 있는 생명수교회 유리 카미코프 목사님의 동생이었는데요. 그는 심장의 이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형님인 유리 목사님은 당시 강사였던 제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리 목사님의 동생이 그때부터 좋아져서 심장이 정상이 되었으며 며칠 뒤엔 퇴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가 직접 손수건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전심으로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지금 만민의 역사는요, 비일비재하고 항상 있는 일들이니까 신기하다, 기이하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기적 같은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표현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사, 표적, 이렇게 표적 행함 말씀하시는데 그 육적인 사람들의 표현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안 됩니다. 항상 있는 일이어도 매번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2019년 학예 수련회 때도 학예 수련회장에서 기도할 때 인도에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은 수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해 쓰러졌고 의식불명이어서 이제 의식이 수개월 동안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아침 당일날 그 기도를 받았던 당일날 아침에 환자의 아내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저 산소호흡기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언도를 내린 상황.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남편이 소천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게 해주고 싶으셔서 돌리고 찾다가 우리 GCN 방송, 그러니까 한국분도 아니시죠? 인도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도 아니시죠? 그런데 GCN 방송을 찾아 들어갔고 거기에서 틀었을 때 바로 환자 기도가 나왔고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 그냥 휴대폰으로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해 주었는데 듣다가 남편의 의식이 깨어나고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미움을 먹고 회복되어진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잊지 맙시다. 아버지께서 그래 만민의 성도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크리스찬들이기는 하셨어요. 근데 우리 만민의 성도 아니었고 이 GCN 방송 시청자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응답받을 이에게 찾게 하시고 사모하니 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또 행하신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인도에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 성도님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그로 인해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잖아요. 다 상급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도 일꾼들이 그것을 함께 도와주어야 하고 도와주고 또 사모하는 이들이 사모할 때 아버지는 만나지게 하시고 이렇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전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열고 기도받으면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만민을 통해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와 문제 해결의 권능의 역사로 마지막 때 만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당의자님이 안 계신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작아진 듯한데 만민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요? 만민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그쳤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권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가서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이렇게 불붙듯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한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역사될 수 없어요. 주님을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만민의 역사의 40년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목발이나 휠체어를 의지하던 사람이 기도를 받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명된 눈이 시력을 되찾았으며 나쁜 시력이 좋은 시력이 되었지요. 이번에도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어떤 연로하신 분이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눈이 흐려서 불편했는데 성경 읽기를 하다가 눈이 밝아지셨다고. 우리는 항상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나 책자 읽기, 또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순종하시면 아버지는 치료와 응답, 또 특별히 읽기 할 때는 시력의 간증, 시력 회복되는 간증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벌써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아토피나 화상, 각종 피부병이 치료됐습니다. 또한 불임으로 고민하던 부부들이 기도를 받고 잉태하여 행복한 가정이 된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 함께 태아의 다운 증후군도 치료됐지요. 여기에 부모가 간절히 소원할 때는 태아의 성별이 여아에서 남아로, 남아에서 여아로 바뀌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만민의 성도들 중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도 지킴을 받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쉬운 예로 교통사고로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 안에 탔던 성도는 다치지 않았지요. 심지어 임신부가 전복되는 차에서 창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도 임신부와 태아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 그리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지만 장차 재창조의 권능이 100% 완성되면 다시금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 결실은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큰 열매이지요.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의 권능과 성결복음으로 교계를 덮어나가면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권능의 사도로, 어떤 분은 기도의 용사로, 또 어떤 분은 섬김의 자리에서 빛을 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가능이 없는 목자님의 믿음의 사역을 기억하며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 무수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셋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과 같이 아무리 믿노라 고백하여도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선 누구에게 영적인 믿음, 큰 믿음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을 버린 성결한 만큼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다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는 육적인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듣는 말씀마다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해야 하지요. 구체적으로 불가능이 없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곧 빛과 반대되는 어둠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때 어둠의 일이 바로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지요. 행함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가 다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축복의 언약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생명과 능력으로 나와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호사밧 왕의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제게 지금 얽히고 설킨 이 시험 환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안 와요. 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참 믿음이 아닌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역사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사람은 응답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죄를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와야 하지요. 그러려면 어둠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려는 자신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서 능히 마음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다 뽑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죄는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괴로우며 죄를 짓는다는 것이 소름끼치게 싫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럴 때 마음 안에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만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주어져야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능이 없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지혜와 물질 등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유익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요. 그리고 정녕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오며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이 없고 오직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각 사람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고 그중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실 일을 힘써 행하는 단계이지요.
이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의 표적 행함도 나타나며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니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되는 의인의 간구함에 응답도 축복도 임하는 것이죠. 당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에 우리가 응답받고 치료받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시니 아버지께서 그 성도들, 그 양떼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꼭 믿음의 5단계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지요. 물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온 집에 충성해 나갈 때라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간만큼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나 어떠한 문제라도 쉽게 응답받을 수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고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서 더 빠른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간이 아니라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이런 사람은 신속히 믿음의 5단계에도 이룰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만사 형통에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행함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담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듣고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간증만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는 조금의 불가능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 보이셨고 만민의 역사, 당회장님의 믿음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무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만민에게도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며 내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며 마지막 때 이루실 섭리를 만민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드림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멋진 꿈들과 소망을 품으셨어도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너희를 통해 이룰게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믿음을 온전히 이어가지 않으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셔서 그릇 만들어 가시죠. 자, 지금 우리에게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빨리 만들어 드려야 아버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실상으로 따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쯤 2022년은 기필코 이루어 드립시다. 또한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므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나 가정, 일터, 사업터에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불가능이 있었는지요? 이제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한다면 환경과 조건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됨이 없나니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제단에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며 그대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져 삶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간증만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큰 믿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